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은 다르게 바뀐 포맷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들의 리뷰와 다음 주 경기의 프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상대로 112대 116 패배를 거뒀는데요. 노먼 파웰이 43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8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등 뜨거운 슛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부시에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으로 출장하면서 21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조금씩 역할이 커지면서 마침내 주전자리까지 꿰차게 되었고, 주전, 벤치 어느 쪽으로 나오든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3.4초를 남기고 제레미 그랜트가 클러치샷을 성공시키면서 랩터스는 연패 탈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랩터스 벤치의 이제 부족한 득점 역시 패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벤치 전체가 15득점밖에 하지를 못했고, 유타 와타나베는 신데렐라가 되지 못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부터 프레드 밴블릿과 파스칼 시아캄이 복귀를 했고요. 하지만 공백이 길었던 만큼 슛감은 부진했습니다. 또한 오지 아누노비 역시 다음 유타전부터는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랩터스 벤치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 쑥쑥 성장하는 새싹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새싹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진 유타 재즈와의 경기 역시 112대 115, 3점 차로 아까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이제 마지막 통안에 3점 슛을 실패하면서 또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스파이시 P 벌써 4경기째 클러치 샷을 미스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에게 에이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계속 클러치 샷을 맡겨주는 닉 널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에이스 본능이라는 게 키운다고 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타고나는 것인지, 지금은 좀 결과적으로는 아주 나쁜 선택이 되고 있죠. 이러한 닉 널스 감독의 믿음에 파스칼 시아캄이 언제쯤 보답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주전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진 흐름을 탄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직도 랩터스의 벤치 1, 2, 3 트리오 폴 왓슨 1득점, 에런 베인즈 2득점, 말라카이 플린 3득점 부족한 벤치의 공격력은 계속 이번 시즌 동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경기 프리뷰입니다. 월요일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콜린 섹스턴과 다리우스 갈랜드 듀오, 이제 섹스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두 빠르고 폭발력 넘치는 듀오를 상대적으로 카일과 벤블릿의 노련미로 상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클리블랜드 빅3의 일원이자 우승 경력이 있는 올스타 출신의 엘리트 빅맨 케빈 러브는 이번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복귀는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빅맨들의 트레이드 루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팀들은 굳이 자신의 자산을 출혈을 하면서까지 선수를 영입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바이아웃 시장을 노리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어떻게든 자산을 얻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와 타 팀과의 눈치 싸움도 이제 경기 외적으로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백투백으로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19연패를 하고 있고, 랩터스는 이제 7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패 탈출을 위한 두 팀의 대결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 올라디포가 이번 시즌에 휴스턴 로켓츠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조금씩 기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IP를 수상했던 그때의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데, 글쎄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른 팀으로 갈 것이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올라디포가 좀더 다른 팀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의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의 상징과도 같던 PJ 터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밀워키 벅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과연 센터롤에서 해방을 할수 있을까요? 근데 벅스도 브룩 로페즈밖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센터로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없진 않습니다. 목요일에는 덴버 너겟츠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랩터스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니콜라 요키치인데요. 큰 키에도 불구하고 패스에 능한 올스타 출신 센터로서 센터진이 약한 랩터스로는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선수는 자말 머레이가 있습니다. 사실 자말 머레이는 토론토 근처 키치너라는 도시 출신의 캐나다 선수입니다. 과연 이 기복이 있는 선수가 고국팀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랩터스 팬 입장에서는 좀 이날은 기복이 심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볼거리는 볼볼과 크리스 부시에입니다. 두 선수 모두 키는 큰데 빼빼 마른 체구이기 때문에 뭔가 기린 같은 모습인데, 이두 선수가 코트에 있으면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빼빼로 대결이죠. 토요일은 피닉스 선조와의 대결입니다.
노련한 플레이로 상대를 괴롭게 만드는데 아주 도 같은 크리스 폴이 있는데, 카일 라우리 역시 사람의 신경을 잘 끊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열한 두뇌 싸움? 플랍 대전?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올스타 출신의 데빈 부커를 상대로 요즘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노모 파웰이 득점력으로 화끈한 대결을 펼칠 것이 기대됩니다. 루카 돈치치가 뽑힌 2018 드래프트 1픽인 디안드레 에이튼을 상대로 드래프트도 되지 못한 크리스 부시에가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2승 2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리브랜드와 휴스턴을 상대로는 연패를 탈출하면서 승리를 거둘 것 같고, 덴버 너겟츠와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운이 잘 따라줘서 3승 2패, 정말 운이 좋다면 4승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오니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